중생의 생사 윤회는 유명 욕탐고요. 재불재불의 해탈 열반은 사무명 욕탐고니라. 오늘 이 법회에 참여하신 모든 유정들이시여, 지심재청 지심수지하시어 해탈 열반의 길로 드시기를 앙축합니다. 중생중생이 이 모든 중생들이 생사윤회를 하고 있는 윤회를 하면서 괴롭게 살고 있는 것은 무명과 욕탐이 있기 때문이다. 무명과 욕탐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재불재불의 해탈 열반의 삶은 모든 깨달은 사람들이 해탈 열반의 참담 행복의 삶을 사는 것은 무명과 욕탐을 버렸기 때문이라.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실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는 유정들도 이 법문을 들어서 해탈의 길로 들어서기를 바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중생들은 깨닫기 전에는 육도윤회가 분명하게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렇게 천도 또 이러한 백중마지에서 이렇게 지장기도를 하면서 법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 듣는 예, 직접 이 법사의 모습을 보고 이 음성을 좀 직접 이 귀로 들은 여러분들은 더욱 이 법문을 잘 새겨들어서 정말 우리가 윤회의 삶을 위해서 방향을 틀어서 해탈 열반의 길로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예, 중생들은 아무튼 깨닫기 전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육도 윤회가 분명하게 있음을 꼭 믿어야 됩니다. 네, 우리 부자들 가운데 윤회와 인과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불교를 믿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윤회와 인과를 믿어야 되고, 윤회와 인과만 가지고는 우리는 불교가 아니에요. 또 그것만 가지고는 윤회에서 벗어난 해탈 열반의 삶을 가는 해탈 열반, 이게 진짜 불교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개는 딱 접해 있어요. 윤회가 없다면 해탈이 필요 없는 거고, 윤회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삶을 우리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부처님뿐만 아니라 조사, 논사들 모두가 무명이 있는 한 생사윤회의 괴로움이 있고, 무명이 멸하면 생사윤회의 괴로움이 소멸하여서 해탈 열반에 참다운 행복의 삶을 영원토록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돼요. 불교의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가르침이 사성계입니다. 사성계 속에 12연기 8정도가 또 다 들었지만, 하여튼 불교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르침이 사성계 12연기에 따르면, 무명이 있으면 생사윤회의 괴로움의 삶이 전개되고, 무명이 멸하면 생사윤회의 괴로움이 소멸될 뿐만 아니라 해탈 열반의 삶이 열린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의 멸진, 괴로움의 멸진이고로 해탈 열반이에요. 사실은 괴로움이 소멸된, 멸진된 자들과 해탈 열반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하나는 긍정의 언어로 표현하고 하나는 부정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같은 자리예요. 이처럼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인 그 윤회를 믿지 않고 있다면, 오늘 믿지 않고 지금 윤회와 인과를 믿지 않고 불교를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그렇다면은 불교의 기본 가르침을 믿지 않는 것이 되고, 예, 그렇던 사견에 빠져 있으면서
무늬만 모양만 비교신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이렇게 불교를 믿어서는 영원토록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생들이 윤회하는 3개, 6개, 3개, 무색개 벌리면 육도가 되는데 3개와 육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해탈열반의 삶, 영원하고도 참다운 행복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생들이 윤회하는 세상이 크게 3개, 3개로 나눠서 말하는데 6개, 3개, 무색개로 나눠서 말합니다. 이것을 3개라고 해요. 6개, 3개, 무색개. 6개는 욕망으로 사는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욕계입니다. 여기 욕계가 가장 범위가 좀 넓어요. 육도 속에서 욕계는 지옥, 아귀, 아수라, 축생, 인간과 천상, 욕계 천상까지 욕계에 해당돼요. 욕계. 욕계가 천상도 욕계 천상, 색계 천상, 무색계 천상이 있는데 욕계 천상까지가 욕계에 해당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범위가 넓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욕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욕망으로 우리는 무명과 욕망으로 인해서 업을 지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게 됐고 또 사는 것도 지금 따로 알고 보면 이 무지 속에 살고 무명 속에 살고 있어요. 무명 속. 이 무명이라고 하는 건 이따 계속 말이 나오는데. 생각이 난 김에 이 무명에 대해서 대표적인 무명이라고 하는 걸 아주 대표적으로 특징을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이걸 참고를 해서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이 무명에 빠져 있는가 빠지지 않은가를 살펴보시란 말이에요. 무명에 알아듣기 쉽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특징을 말해보자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몸과 마음 이것을 오온이라고 그래요. 이 오온 내가 알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을 실체시해가지고 이걸 나라고 딱 고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딱 고집하고 있습니다. 딱 이제 실체시하고 그리고 이 세계가 실제라고 보는 거야. 실제로 이 몸과 마음이 실제고 이 내가 보는 몸과 마음이 나고 이 나 밖에 내가 보는 이 대상이 이 세계가 실제로 있다. 실제로 실제잖아요. 실제로 있는 것이다. 이게 무명을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무명에 대해서. 무명에 대해서 뭐 굉장히 무명의 설명이 많지만 알아듣기 쉽게 무명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때문에 우리는 욕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생명의 에너지는 중립성을 갖고 있는데 그 완한 생명 중립성 중립적인 생명 에너지가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하는 그런 무지 속으로 무지로 말미암아서 이 생명 에너지는 굴절돼 가지고 그렇게 되면 뭐였더냐 욕망 에너지로 욕망은 날 수밖에 없어요. 욕망. 이 욕망으로 욕심 나면 욕망대로 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반작용이 있어요. 욕망 되지 않는 그것은 진심이에요. 욕망대로 안 되는 데 대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오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진심이고 근본적으로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착각하는 것이 치심이에요. 무지란 말이야, 무지. 무명. 이렇게 탐진치로 인해서 수많은 번뇌를 일으켜가지고 그 번뇌로 인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 자, 보면, 이쯤 설명 들어보면, 아, 맞네. 이런 소리가 나오면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려도, 뭐야? 그러면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어야 돼. 길을 가면 반드시 목적지일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지. 이리 갔다가, 오늘은 동쪽으로 갔다가, 내일은 남쪽으로 갔다가, 모레는 서쪽으로 갔다가. 그런 방향도 없이 가는 걸 갔다가 길 가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어요.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을 길 가는 사람이라 한단 말이야.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삶이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 이 삶의 목표, 또 수행을 할 때, 수행의 목표가 분명해야만 올바른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목표를 모르고 하는 것은 길 잘못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수행, 수행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수행은 예, 잘못된 빙빙빙 둘러가고 잘못 가고 있다, 잘못 수행을 하고 있다 해서 우리 삶의 목표가, 수행의 목표가 뭐냐 이렇게 분명하게 정립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 수행의 목표는 삶계, 벌려서 육도 윤회의 괴로운 삶을 딱 종식시키고 자, 괴로운 삶을 이제는 끝내버리고 해탈 열반의 삶, 영원하고도 완전한 참 행복의 삶을 살자는 것, 이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이 목표에 어긋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러나 사람들이 무지해서 이 목표를 모르고 엉뚱한 대로 사실은 다 행복하고 살고 싶지만 이와 같은 분명한 가치관으로의 참 행복이 아니라 행복의 탈을 쓴 괴로움의 내용들을 인간들이 지금 우리 중생들이 행복하고 있는 것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요소를 다 안고 항상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괴로움을 이렇게 좀 멀리해서 괴로움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잠깐 즐거움을 추구해서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행복으로 아는데 다시 말해서 내가 나의 욕망이 충족되는 만족감이 행복한 줄 알지만 그 행복이라는 것은 가짜 행복이다. 욕망 충족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충족되는 과정이 많은 잘못을 괴로움의 씨앗을 심으면서 그리고 그 충족됐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상한 법칙에 의해서 사라져버려요. 그 사라짐에서 오는 행복한 것이 사라질 때 오는 그 괴로움이라는 것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생들은 거짓 행복에 속아서 살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괴로움 속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통찰해야만 삶의 방향이 보이고 수행의 목표가 확실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사성계 가운데 고성계에 이 괴로움에 관한 진리가 진리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이 짧은 시간에 종합적인 얘기를 다 하려면 한이 없는 거고 이 정도로 일단 그 큰 틀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중생들이 윤회하는 그 삼계 육도 윤회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실현해야 할 해탈 열반의 삶, 해탈 열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 없어요. 거기는 괴로움은 이미 지멸되었죠. 끝나버렸고 이제 영원하고도 그건 우리들이 지금 하는 행복, 거짓 행복은 순간적인 행복이야. 일시적인 행복이야.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괴로움이 해결이 안 돼. 항상 괴로움이 동반되고 괴로움이 오히려 증폭되고 그런 가짜 행복인데 이 행복, 해탈 열반의 삶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하고 그것은 참다운 행복, 괴로움이 없는 그런 해탈 열반의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어요? 관심이 쏠려야 쏙쏙 들어가거든. 관심 있어요? 그러면 그 삼계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삼계라고 하는데 욕계는 욕망으로 사는 세계다. 욕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욕계다. 근데 그 다음에 색계와 무색계는 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는 지금 색계와 무색계에 대해서 감이 안 잡힙니다. 수행을 잘하는 사람들이 가끔 색계 선정이 들어요. 색계 선정. 그걸 통해서 색계천의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무색계 선정을 통해서 무색계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우리 범부 중생들로는 색계와 무색계는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욕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는 이게 욕계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색계와 무색계는 선정을 통해 수행을 통해서 욕망이 다 쉬어야 갈 수 있는 곳이 색계 초선천이에요. 욕망이 있는 한 색계 초선은 못 갑니다. 욕계 천상에는 이제 그 다음에 욕계는 삼계를 또 이게 자세히 나누면 욕계는 악한 곳이 있고 좋은 곳이 있어요. 좋은 곳.
예, 그 악한 곳은 욕계 악한 곳은 근데 예, 욕계 중에 선천은 좋은 곳은 욕계 천상과 인간 세계를 욕계에서 좋은 곳으로 보고 나머지 지옥, 악이, 수라, 축생, 아수라 이 네 개는 욕계 중에 악처예요. 악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건 여기는 괴로움만 있기 때문이야. 이건 즐거움이 없습니다. 거기. 자유가 없고 괴로움만 있어서 이 네 가지는 악처다. 그런데 인간계는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약간 즐거움 많이 있기 때문에 인간계에서는 향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계를 선처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천상세계는 말할 것도 없이 즐거움이 많기 때문에 그걸 선처라고 해서 악처는 네 가지 세계가 있고 선처는 인간계와 천상계가 있다. 근데 욕계 천상은 또 욕계 천상도 등급이 있어요. 그 여섯 개 등급이 있고 새끼와 무새끼는 새끼와 무새끼는 악처는 없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새끼와 무새끼는 악처가 없고 그것들은 뭐 그건 즐거움만 가득한 선체이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천상계에 태어나면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천상계에 태어나면 특별한 곳을 제외하고는 천상계도 특별한 곳을 제외하고는 즐거움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는 수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가 지은 업이 천상계에 태어날 수 있는 그 업력업이 다 되면 다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천상계를 우리 불교에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천상의 즐거움을 권장하지 않아요. 천상의 즐거움이 어떤 건가 뭐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짧은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딱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세요. 수명은 얼마나 길고 새끼와 무새끼에는 악처가 없고 모두 즐거움만 가득한 선체인데 새끼에는 16가지 세상이 있고 무새끼에는 4가지 세상이 있어서 이렇게 전부 3개를 모두 합치면은 31가지 세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1가지 세상.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마음대로 골라갈 수가 있는 곳이 아니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골라잡아서 갈 수 있다면 좋은데 내 마음대로 골라갈 수가 없고 자기 업대로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업을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업을 지었으면 천상도 욕계 천상은 보시를 하고 보시행을 많이 해야 돼. 보시행을 많이 하고 보시만 많이 했다고 천상 가는 게 아니고 보시행을 많이 보시 바람을 닦으면서 5계를 꼭 지켜야 돼요. 계를. 5계를 반드시 지켜야만 욕계 천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제 새끼 천상 이상은 여기 플러스 보시 바람을 닦고 5계를 제일 잘 지키고 그렇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욕계 천상까지고 새끼 천상 이상은 그것만 갖고는 갈 수가 없어. 그것만. 거기다 플러스 알파 선정. 이 선정에 따라서 선정이 어떤 선정이냐에 따라서 새끼 초선에서부터 저 무새끼 비상 전까지 선정의 내용에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곳이야. 거기는 욕계에 갈 수 있는 보시바람을 탔고 계를 지키고 플러스 알파가 뭐냐 선정이다. 알았죠? 그런데 천상세계는 즐거움도 많은데 삼계를 경전에 보면은 삼계를 화택이다. 삼계 유해 화택이라 삼계가 마치 불난집과 같다. 그게 불난집이 어디 우리가 편히 쉴 수가 있냐 말이야. 삼계는 마치 불난집과 같아서 편하게 쉴 곳이 못 된다. 그려놨단 말이야 등전에. 천상의 즐거움부터 설명을 한번 해놓고 해야 아마 좀 뭐 앞뒤가 맞을 것 같으니까 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아무튼 욕계 새끼 무새끼가 즐거움이나 괴로움이 어떤 비율로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인간계는 즐거움과 괴로움이 섞여 있고 천상세계에는 즐거움이 많고 괴로움은 없고 또 올라갈수록 그 즐거움이 더 깊이와 질이 달라 내용이 그렇긴 하지만은 삼계는 모두 윤회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존재들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기 전까지는 원하지 않든 이 삼계를 끊임없이 뺑뺑 잡아돈단 말이야. 삼계 벌려서 육도, 육대를 뺑뺑 잡아돌게 되어 있다. 때로는
좋은 곳에 태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곳에 태어나기도 하고 이 윤회를 믿어야만이 수행을 절실하게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발심이 됩니다. 그래서 윤회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말하지 않아 또 말할 거예요. 그 얘기는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야 경전에 보면은 우리가 3계 윤회를 하면서 육도 윤회를 하면서 흘린 눈물과 그 피가 지구상에 있는 바닷물보다도 더 많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예측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 육도 윤회, 3계 윤회를 3계와 벌려서 육도를 윤회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많았냐 말이야. 흘리는 피가 얼마나 많냐. 그 흘리는 눈물과 피가 이 저 바다보다도 더 많다. 이러한 3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직 우리가 수행을 잘해서 해탈하는 길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욕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했으니까 육도는 아까 말했어요.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그리고 천상 욕계 천상에서 이렇게 해서 벌리면 욕계 천상, 무식계 천상, 새끼 천상, 무식계 천상에 합쳐서 이제 여섯 개라고 안 했습니까? 근데 그 욕계 가운데서 우리가 인간의 삶을 잠깐만 살펴보자면 욕계 중에서도 인간계는 이 여섯 개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 아주 정말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지옥같이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저 천상 사람 같지는 않지만 아주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저 축생같이 어리석게 사는 사람도 있고 아수라같이 막 화를 내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다 들어있는데 그런데 우리 그 인간계가 왜 좋다고 할 수 있는 점이 있냐면은 괴로움이라고 한 것이 천상계는 괴로움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고 즐거움만 누리기 때문에 발심이 안 돼. 발심이 자기가 지어놓은 복에 그 저축해놓은 복이 업이 천상에 태어나서 살만한 그 저축 뭐냐 잔고가 그 잔고가 떨어져 버리면 가난뱅이가 되었고 다시 박도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천상이 그렇게 좋은 곳이 못 된다 이 말이에요.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 인간계의 좋은 점이 뭐냐면 괴로운 점이 많아 인간에. 괴롭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발심을 하는 거예요. 발심을 해서 해탈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좋다는 겁니다. 역계는 인간들보다 즐거움이 훨씬 많은 천상계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천상에는 그 역계 천상만 하더라도 거기는 수명이 천상에 이렇게 봐요. 그 천상 역계 천상 가운데서 가장 밑 하위 가장 낮은 천상이 사천왕천인데 사천왕천의 하루는 인간의 시간으로 따져서 인간의 1년으로 따진다면 사천왕천의 하루가 인간의 50년이야. 인간의 50년. 그래서 사천왕천의 수명은 청산년 그 천상의 그걸 따져서 500년이거든. 사천왕천 수명 500년 살아. 천상 수명으로 500년인데 인간 수명으로 계산해 보면 이제 하루가 인간 50년이니까 50 곱하기 365 이렇게 해서 500을 합치면은 그 천상은 천상계 가장 낮은 천상계 사천왕천의 수명은 인간의 수명으로 따지면 900년이란 말이야. 900만 년. 그리고 도솔천의 천상계 욕계천의 높은 단계 도솔천의 수명은 인간 수명으로 말하면 약 5억 7,600만 년이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는 수명도 그렇게 길 뿐만 아니라, 거기는 이제, 욕계는 우리 태생으로 태어나거든. 우리 인간계는. 인간계와 축생년은 태생으로 태어나는데, 욕계 천상만 하더라도 거기는 화생으로 태어나요. 화생. 이게 태생으로, 남녀의 극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화생으로 태어나는데, 그래서 나이가 항상 태생으로 태어나면 어린아이부터 출발하는데 화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20살 가장 생생한
20살 전후의 나이로 그 이렇게 태어나요. 20살 정도. 남자는 20살, 여자는 16살. 여자가 당연히 18세, 16세 가장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그 가장 아름다운 그런 처녀의 모습으로 이제 여자는 그렇대. 근데 그 욕계 천상은 남녀가 있는데 책계 천상에는 남녀도 없어요. 그냥. 그리고 내가 전에도 법문할 때 천상에는 병원도 없다 그랬거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프질 않아. 아프질 않아. 그리고 항상 건강해. 월경도 없고 월경 고통도 안 느끼고 그 음식을 먹으면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이 착 나와서 딱 전체 소화되고 있기 때문에 변소가 없어요. 음식도 먹고 싶은 거 딱 나타나서 싹 먹고 딱. 뭐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상계의 가장 낮은 사천왕천의 수명과 행복의 질이 그런데 인간의 그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인간계의 행복을 위해서 거짓 행복을 위해서 시간 다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그러면서 뭐 불교 수행한다고 그것은 불교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따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교에서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든 적당히 하고 오직 공부 수행 위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천상이 얼마나 천상 사람들은 아름답냐? 천상 욕계 천상의 가장 밑에 천상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면은 이런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그 사촌 동생 가운데 난다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이 난다가 약혼식 날 부처님이 가셔서 난다가 이제 부처님이 오시니까 그 발을 공양 올리려고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주막 가셔. 그러면 난다가 또 따라가 발을 드리려고. 그런데 따라잡을 수가 없어. 발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계신 정사까지 따라와 버리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너희는 가지 마라. 여기까지 왔으니까. 출가를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 난다가 그 약혼녀가 얼마나 아름답고 약혼녀가 막 할 때 가면 안 된다고 막 하는 것이 막 귀에 쟁쟁하고 눈에 아른거려서 도저히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공부가 안 돼.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난다를 데리고 천상 여기 천상에 한번 데리고 가는 거야. 가다가 그 인간 그 어디 숲속에 가다가 원숭이를 만났어. 원숭이가 만났는데 산불이 나가지고 원숭이가 그냥 불에 다 타버렸어. 그란에도 원숭이 이쁘지 않은데 불이 안 타도 이쁘지 않은 원숭인데 불에 타버렸으니 얼마나 안 이쁘겠어. 저 원숭이 이쁘냐? 아닙니다. 너 저 원숭이하고 네 아내하고 누가 더 이쁘냐? 그럼 말할 것도 없이 그 약혼녀가 더 이쁘죠? 그래 그렇지? 가자. 천상계 가서 천녀를 만났는데 광채가 나고 눈부시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 이 사람들은 어떠냐? 너무 아름답죠. 그래 네 약혼녀하고 비교하면은 어떠니? 그러니까 아이고 이 천상의 여인하고 제 약혼녀와 비교하면 이 마치 약혼녀는 마치 불탄 원수야 같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이 사람이 이제 발심을 해가지고는 이제 공부를 한다는 그런 재미있는 예가 있는데 그만큼 천상 세계는 용모도 아름답고 수명도 길고 그 복의 질이 행복의 길이 뭐 말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런 천상의 행복도 그 천상과 가장 낮은 천상의 행복이 그런데 그것도 부처님께서는 별거 아니다. 그것도 벗어날 것이다 말이야. 왜? 무상하기 때문에 나중에 떨어져 버린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물며 인간 세상 100년도 안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뭐 이빨 천상계는 이빨도 안 빠져 죽을 때까지. 이빨도 빠져버리지. 막 쭉쭉 우리 늙잖아. 천상 늙지도 않아. 20세 방년 18세 그 천이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있다가 죽어. 그래 얼마나 좋아. 그런데도 부처님은 그 별거 아니다 했는데 쪼글쪼글쪼글해지. 조금 있으면 쪼글거리지. 이빨은 다 빠져서 막 아프해야지. 병원도 다녀야지. 뭐 해야지. 뭐 다. 이런 인간 세상의 행복 태도 따인 가지고 그놈 가짜 행복을 매달려 가지고 살고 있는 게 역시 불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 반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해탈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반성이 됩니까? 대답이 절장님은 안 돼요. 아니면 그래서 저기 그럼 이제 욕계는 뭐 그 새끼에 대해서 새끼와 부새끼는 욕계 달리 새끼나 부새끼 세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는 보시와 계율을 통해서 갈 수가 없고 꼭 선정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선정이 또 플러스 돼 알파가 플러스 돼 가는 곳인데 선정의 내용에 따라서 새끼 초천에부터 저 무색해 저 비상장까지 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얘기는 욕계나 욕계 천상계나 새끼 무색계가 아무리 좋은 복락을 누리고 즐거움 과보가 많다 하더라도 무상의 법칙에 의해서 언젠가는 다시 떨어져서 윤회를 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상배가 요 화택이다. 우리가 편히 쉴 곳이 못 된다. 불란 집이 어떻게 편히 쉴 곳이냐 말이야. 그래서 그리고 우리 수행을 해서 삼계 벌려서 육도 윤회에서 해탈해서 열반 해탈 열반의 삶. 열반이라는 건 잘 못 알아들어 뭔 말인지. 열반이라는 것은 범의 니르바나를 음사에서 중국에서 열반이라고 이제 한자말로 쓰는 건데 우리들이 좋아하는 언어로 말하면 영원하고도 완전한 참다운 행복 우리 가짜 행복 말고 그래서 탐진치가 있는 행복이라는 건 번뇌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명예가 높더라도 번뇌가 있는 사람 보세요 응? 대통령들 별거 아니야 지금 뭐 고뇌 덩어리야 고뇌 덩어리 말할 것도 없잖아요. 전두환이는 내가 이 얘기 안 할 데가 없는데 거의 전두환이는 내가 뻔히 전두환이 앞에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은 다음에 반드시 지옥 가게 돼 있어. 대통령 조금 하다가 그 지옥은 얼마나 고통 다시 인간은 오더라도 그만 편없이 고통을 겪어야 돼. 그래서 이 그런 인간의 대통령 불가 아니다. 황제도 불가 아니다. 그러니 가짜 행복 속지 마라. 열반의 삶이라는 것은 윤회에서 벗어난 해탈이기 때문에 그리고 탐진치가 다 공해져 버렸어 탐진치가 없어 이 번뇌가 없단 말이야 청정한 우리 청정한 참마음 그래서 완전한 그리고 참다운 행복 그거를 열반의 삶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야 이게 얼마나 좋냐 말이야 그러니까 수행의 목표가 이렇게 뚜렷해야만 아 우리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살자 이런 마음을 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열반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다음에 혹시 온다면은 이쪽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네. 네? 그럼 오늘 지금부터는 좀 부연 설명을 안 하고 막 그냥 압축해서 시간 관계 없어. 나는 뭐 계속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하면은 아이고. 했으면 잘 오래 한지 몰라. 아, 그 뒤에서 흉을 본다고 그래. 그럴 뿐만 아니라 시간 지켜야 예의니까 이제 시간 지키겠습니다. 흉 본단 말은 농담을 한 거고 누가 흉을 봐, 흉을 보기는. 우리 법무사 신도님들은 참 인격이 고매하고 말이야. 응? 참 우리 주심이 이렇게 법석을 다 보내내가지고 다른 절에는 하한 것 때 일곱 분만 법사가 등장하는데 우리 법무사는 하한거 때 14명인가 몇 분인가 하여튼 그 법사를 초빙해서 법문 듣게 하시고 그러니 우리 법무사 신도들은 복이 많은 거예요. 아, 그러니 주님한테 아 내가 복이 치는 말 안 해도 치는데 소리가 조금 작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훌륭하신 법무사 신령님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알아들 걸로 믿고 또 여기 함께한 그 유정 영가를 또 잘 알아들어서 해탈 열반의 세계로 가는 발심을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하고 있는 모든 법, 모든 현상은 그것이 공성이다. 연기하고 있는 이 모든 이 현상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아는 것은 나타나는 이 현상에는 연기법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그래서 현상이라고 하는 거야. 이 현상은 공이다. 공성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걸 깨달으면 마음속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형성된 쌓아놓은 사실 모든 망념이 다 사라져서 괴로움이 다 지멸된 경기를 열반이라고 한다. 열반은 타고 죽는 이 삶 즉 생사를 떠나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열반이라고 하니까 좀 뭐 어디 뭐 깨달음 뒤에 나타나고
뭐 오지 뭐 극락세계나 가서 나타나고 만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낳고 죽고 죽도 죽고 나고 하는 이 생사 현상에서 이것이 무명의 아까 무명이죠. 무명에서 비롯된 꿈 같은 착각이다. 착각하고 있다. 무명에서 비롯된 꿈 같은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그 착각에서 벗어나 버리면 나고 죽고 죽고 나는 이 삶의 이 생사 이 현장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가 그대로 열반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열반이 바로 따르는 게 아니라 여기 사람 속에 무명이 있으면 윤회의 고통이 있고 무명이 없으면 열반을 삽니다. 그래서 의상조사께서는 법성계에서 생사와 열반은 항상 같이 같아 항상 하고 있다. 같이 생사 열반 상공하라라 이렇게 하신 말씀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괴로움의 원인이 생사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사를 잘못 아는 것 나고 죽는 생사가 무명으로 인해서 무명에 대한 착각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을 깨달아 버리면 그 착각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 자리의 삶의 그 본모습이 열반하는 자리다 이 말이야.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복습을 많이 해야 되니까 다음에 또 복습하기로 하고 감이라도 잡아보세요. 감 잡았어요? 열반은 선정 바람일과 반야 바람일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선정은 나라는 것. 맨날 나 하는데 이 나라는 것. 이것이 나라는 것이 잔재 성향까지 사라져버려야 돼. 사라져버려서 나라가 사라진 그 무아의 상태가 선정으로 순간순간 삶 속에서 온전히 깨어있는 이것이 바른 선정이야. 이게 선정 바람이고 반야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이 사람은 하나의 흐름이에요. 예, 삶이 흐르고 삶의 흐름이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 삶의 흐름이 나를 통해서 지금 흐르고 있어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차려서 명확히 알아차리면서도 그 가운데 나라는 것이 없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좀 살려주고 있어. 이 우주 법계 인연으로 지금 내가 살려주고 있는 거야. 내 삶의 흐름이 흐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속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가 없는 그런 안에 그걸 공격 연기라고 해. 공격 연기 또는 진공 묘지라고 하는 거 이것을 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시간이 지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로켓을 타고 지금 달고 있는데 이제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말이 좀 빠르죠? 이해하세요? 이해하실라 마시고. 안나 말 자유예요. 난 로켓을 탑니다. 빨리 합니다.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생사윤회라고 하는 것은 자의식 있다 나 하는 자의식이 주인 노릇을 해 주인 노릇을 하는 그 분별 망상심 그 중생심 중생심에 의해서 되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번뇌 그런 자의식을 소멸시켜 번뇌를 완전히 진멸하기 위한 선정이 필요해 선정 선정과 또 통탈지 이 반야. 그래서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멸하고 예, 하고 있거든요 모든 현상이 그런 생멸 인연을 예, 나의 마음도 생멸하고 있고 이 몸도 이렇게 생주 이멸하고 있고 모든 현상계가 생주 이멸 성주 개공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 생멸 인연을 자의식에 의해서 왜곡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자의식이라는 번뇌로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통찰지로 아는 것을 반야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선정 바람일과 반야 바람일을 함께 닦아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룰 때 해탈 열반의 삶이 실현된다. 즉 완전하고도 영원한 참된 행복이 구현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가 사라져버리면 그 정정 열반의 세계이고 나가 사라져버리면 나라는 것이 없어. 나라는 것이 무화가 나라는 것이 없으면 자아가 없으면 괴로움은 저절로 사라지고 이러한 삶이 쉽게 말하면 열반이다. 예, 작은 열반은 아니지만 열반의 향기를 여러분들이 성할 수 느끼려면 남편 앞에 내가 사라져버려. 남편 앞에 난 내세우면 그런 괴로움이 등장하고 남편 앞에 날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비워버린 거거든. 나를 바쳐버리는 거야. 부처님을 사랑한단 말은 귀불이란 말이야. 부처님께 나를 다 바쳐버려서 부처님께 딱 바쳐져버린 것이 귀불이야. 나가 사라져버려야 돼.
귀입을 말로만 귀입을 해놓고는 항상 내가 있거든. 그럼 귀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사랑은 그 사람 앞에 부처님 사랑하면 사랑하는 부처님 앞에 내가 다 사라져버려. 남편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남편 앞에 나를 내세우지 않아. 나를 사랑. 그럴 때 느끼는 행복감이 열반과 열반의 향기야. 내가 사라질 때 느끼는 행복감, 열반의 향기. 맛볼 수 있죠? 열반의 삶은 우리가 번뇌가 지멸되어 나타나지만 열반의 향기는 나를 비우면 나타나 맛볼 수 있다.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반야바라밤이 삶이 통해서 이런 삶이 되기 때문에 나를 비우고 반야바라밤이 실천될 수 있는 때문에 금강 반야바라밤경 가운데 대표적인 사국의 두 개송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반야바라밤의 생활화에 대해서 이 생활 속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범소유상 개시야망 약견재상비상 직견열에 자 범소유상이라 자 마이 손 범소유상이라 범소유상 범소유상이라면 뭔 말이냐면 범무루 소유 있는 바 소유 있는 바 모든 상 모든 상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모습이든 마음에 떠오르는 무형의 모습들을 그런 생각들 범으로는 빨리오는 싼냐라고 하는데 싼냐 그런 것들 이런 모든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모든 모습들만 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떠오르는 무형의 모든 모습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이야 상 이런 상은 모두 연기 현상으로 나타난 것에서 꿈 같고 환영 같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범소유상 개시 허망하자 허망.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상들이 정말 실체 없는 모습, 이 모든 상들이 실체 없는 모습이 실체 있는 모습이 아니라 텅 공이다라고 바로 보면은 바로 열애를 보는 것이다. 열애를 보는 것이다. 삶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깨달음이 삶이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또 일체 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력 여전 응작 여시관이라 하는 게 대표적인 사국인데 이 사국으로 금강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국기를 완전히 통달해 버리면 금강경을 다 안 봐도 금강경 내용을 거의 알아버려요. 일체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연 조건으로 형성된 모든 걸 일체 유의법 인연 조건으로 형성된 모든 것 유의법이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 중생들의 세계에는 유의법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인연 조건으로 형성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와 같으냐 마치 꿈하고 똑같다. 꿈하고 똑같다. 우리 삶이라는 것이 꿈하고 너무 똑같다. 이 몸뚱이도 인연 조건으로 형성된 것 때문에 꿈이요. 우리 마음도 인연 조건으로 형성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꿈과 같은 것이고 그 다음 것은 여몽 환영이야 환상이야 환상 헛개비 또 거울의 영상 같은 것 영상 같은 것. 자, TV에 나타나는 영상 같은 것. TV에 나타나는 영상이 실제가 아니거든. 그냥 우리한테는 실제로 보여. 만약 TV 원리를 그 모르는 사람들은, 아, 이 두석에 사람이 막, 사람을 막 때리고, 사람이 울고, 사람 두석에도 막, 좋아. 저, 그러네. 그건,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거야. 아, TV가 그런 게 아니라고 알아보는 그건 영상이야. 그건 영상이야. 그러듯이, 이게 영상이란 말이야. 영상이야. 일체 유의법은 영상과 같다. 이 말이야. 이런 도리를 확실히 알아버리면, 이게, 자, 아, 이 모든 것이 꿈 같다. 아, 스님, 그러면 허무 아닙니까? 허무. 아, 이 꿈은 허무 아닙니까? 이 현상이 꿈인가 같지만, 이 현상이 나타난 그 바탕은 참마음, 진여, 법계이기 때문에 그 참마음, 진여, 법계에는 무량한 공덕과 무량한 지혜와 무량한 능력이 다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허망한 현상계의 마음을 뺏겨서 번뇌를 일으킨 것보다 이 허망한 현상계에 대해서 마음을 다 꿈같다고 하면 마음이 쉬어져 버려요. 집착이 없어져 버려요. 탐진치가 쉬어져 약해져 버려요. 집착이 떨어져. 그럼 마음에 자유와 평화가 생기는 참으로 그러게 해서 마치 구름이 얇아지면은 저 청천백일의 태양광명이 더 빛났듯이 우리가 현상계에 대한 집착이 번뇌가 쉬어진 만큼 이 모든 현상이란 꿈같대
하면 집착과 탐진치가 그만큼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의 머리 지혜 그 참마음에 있는 지혜 광명 완도 영역이 더 잘 발휘돼서 오히려 현실을 더 잘 살 수 있다는 원리가 소개 드리겠습니다. 공감합니까? 지금까지 드린 내용을 자, 요약 정리해서 제가 사실은 이제 어쩌다 1년에 한 번꼴 이런 법문을 갖게 되니까 이 법문을 부분적으로 여러 번 한다면 나눠서 자세히 하고 또 자세히 할 수 있는데 어쩌다 문화 가지고 하니까 종합 세트, 종합 선물 세트를 드려드니까 하나 몽땅 좋은 것만 못 드려. 이것도 좋은 거 좀 드리고 저것도 좋은 거 좀 드리고 조금씩 종합 선물 세트다 보니까 어쩌면 양이 안 차. 양이 안 차지만 그래도 종합 선물 세트니까 좀 받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하는 것을 잘 정리해서 지금 말한 내용만 잊지 말고 잘 실천하면 됩니다. 이 지금 세상이 알고 보면은 꿈하고 똑같다. 이게 반야바라밀의 가르침이야. 반야바라밀이야 이게. 깨친 반야의 법문이야 이게. 우리 중생의 안목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깨달은 부처님이 반야로 본 깨달은 사람이 보는 반야로 반야 안목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이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꿈하고 똑같다 말이야. 저 TV 영상 속에서 TV 속에서 울고 보고 좋아하고 이런 그거 똑같단 말이야. 영상이다 말이야. 이것을 확실히 믿어 우리가. 아직은 내 이해 깨달음으로서는 미치지 못하니까 원리가 그렇고 사실이 그렇고 진리가 그렇고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믿어보자. 믿고 실체해보면 그렇구나 그런 맛이 느낄 거예요. 이 세상이 꿈같고 저 TV 속에 들어있는 영상 같은 환영인 줄 알아서 우리는 어떻게 그 참마음의 부처님 참마음의 부처님, 이 부처님이란 뜻이 아니야. 상징적인 부처님이고, 참마음의 부처님. 그걸 법계 이해해. 딱 좀 맡겨요, 우리를. 내가 나를 붙잡고 내가 다 모든 걸 근심 하지 말고, 이 모든 게 꿈과 똑같다면 너무 그리 집착하고 애착하고 울고 불고 탐식해서 그렇게 괴로울 필요가 없어요. 꿈하고 똑같으니까 좀 다 집착을 내려놓고, 부처님께 딱 맡기고, 법계 인연에 딱 맡기고는, 집착 없이 그때 인연 따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 이게 우리 부자들의 삶의 총론적인 얘기라 이게 총론이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아이고 대답 소리가 작아서 내가 그랬는데 거기서 치는 말은 아니었고 자, 그러면 이제 강론을 이제 맞아 총론은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세상이 너무너무 꿈하고 똑같다 이 말이야. 저 TV 드라마 속에 주인공 그 TV 드라마하고 너무너무 똑같은 거야. 영상이야, 영상. 이런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이해해서 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 내 생명의 그 근원이 참생명이, 그 참마음인 부처님, 그 법계 인연에 다 나인 이 집착한 이 나를 맡기고 응? 집착 없이 그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다. 꿈이라고 해서 아무 게 아니라 꿈인 줄 알고 집착을 내려놓고는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것이야. 이게 지혜다. 이게 지혜 바람이다 말이야. 알았습니까? 예. 알았어요. 예. 예. 그럼 강론. 그래서 매 순간 이 중에 언제나 이 항상 된 이 순간 새롭게 만나는 순간이거든. 항상 이 순간이 중요해. 이 순간순간, 내 순간, 언제나 한 순간. 새롭게. 어제 좀 슬픈 일이 있다고 오늘 슬퍼할 거 없어. 어제 또 괴로운 일이 있다고 이 순간을 그렇게 할 거 없어. 새롭게 만나는 내 순간순간을 새롭게 산다. 마치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을 새롭게 산다. 이제 여기 저 파수 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공감이 되면은 예라고 크게 대답하세요. 네. 자, 언제나 매 순간 새롭게 산다. 네. 그리고는 맑고 고요하게 산다. 네.
마음이 맑아야 돼. 아까 같이 총눈을 실천하면 지금 된 그 금강경 사구계를 잘 두 계속만 잘 음미하고 실천하면 우리 마음이 아주 고요해지고 집착이 떨어지고 마음이 맑아져. 맑고 고요하게 산다. 헐떡거리고 막 그렇게 할 거 없어. 맑고 고요하게 산다. 그리고 그 반야바라밀, 아까 금강경 사국의 그 내용, 금강 반야바라밀 사국의 그 두 개성만 실천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 밝은 마음으로, 반야바라밀의 말씀이니까 지혜야, 지혜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밝은 마음으로 지혜롭게 산다. 대답을 좀 크게 하셔요. 다짐이. 그러면 뭐냐? 생명의 활기가 넘치는 거야. 이렇게 살면은. 우리 생명 그 자리는 황해 있어야 돼요. 생명 얘기란 것은 아주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참마음의 활기로 기쁘고 활기차게 산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은 나와 남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오면은 자, 꿈속에 너, 나 싸우지? 내가 너를 때리고 또 그가 나를 때리고 너, 나 버려지지 마. 이 모든 꿈 같은데 그 꿈의 바탕에서 보면 너와 나가 둘이 아니야. 모든 게 다 그렇게 대립이 아니야. 그래서 집안에서부터 서로서로 이해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 이해하고 특히 부부 간에 이해를 해야 서로서로 이해하고 자식 이해해줘. 이해하고 남, 응? 또 부모를 이해하고 이렇게 도반을 이해하고 이렇게 서로서 만나는 이 소중한 인연들 그래서 이해하고 사랑하며 산다. 예. 네. 그리고 사실은 만나는 인연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인연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요, 내가 살고 있는 이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할, 모든 인연 감사할 공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공기가 얼마나 감사스럽습니까? 태양이, 빛이, 광명이, 뭐, 물, 저 나무, 나무, 우리한테 산소를 주는 나무, 또, 뭐, 말할 것도 자연계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보더라도 이 보모사, 우리한테 이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공간,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다 금경산의 정기가 어린 이 그 보모사, 이런 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 이런 신자가 살고 있다는 거 등등 따지고 보면은요, 모두가 감사할 인연들이야. 그래서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산다. 감사하며 산다. 예.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산다. 그렇게도 우리가 이 세계가 인간 세계 여기가 중생계이기 때문에 아직 업들이 번뇌들이 꽉 찬 업들이 업둥이들이 부딪히는 세계야. 업덩어리들이 업동이와 업순이가 서로서로 부딪히고 살고 있는 곳이야. 업동이하고 업순이들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참고, 그래서 사바세계라고 하는 곳이야, 여기가. 사바세계는 참고, 견디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 들어있어. 그래서 참고, 견디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면 극복한 만큼 내 그 삶의 생명력이나 모든 능력이 어려움을 극복한 만큼 더 향상됩니다. 수학문제 어려움을 풀면 실력이 높아지고, 더 어려운 문제를 풀면 실력이 높아지듯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극복한 만큼 나의 삶의 능력이 높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참고 견디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며 산다. 예. 사실 알고 보면은 전부 다 내 참생명의 다른 모습들이야. 자, 꿈속을 보세요. 꿈속에 너, 나, 누구누구누구 다 있는데 내 참마음에 나타난 반영들이거든. 그런 것처럼 알고 보면은 우주 법계에, 진여 법계에 나툼으로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알고 보면은 그것이 나의 다른 모습들이야. 이것까지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한참 공부를 해야 알겠지만, 그렇지만 모르더라도 하여튼 우리 마음에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참마음에는 자비심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참마음에 따뜻하고, 포근하고, 사랑스러운 사랑의 마음, 자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따뜻한 참마음, 따뜻한 자비심으로 나누고 베풀며 산다. 이렇게 살면은 우리 마음이 항상 맑고 고요하면서 밝은 마음, 또 지혜와 자비, 무량 공덕이 다 실현되면서 행복한 행복의 삶이 자꾸 삶의 행복의 삶이 드러나 높아져가. 괴로움의 지수는 내려가고 행복의 지수는 높아가는 그런 참으로 참담 우리 불자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삽시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